집권 여당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통해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월성 원자력 3중수소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리자 집권 여당이 또다시 가짜뉴스의 공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국민이 있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끼쳤던 피해를 다 잊으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춤을 추며 국민 선동을 했던 사드 전자파는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이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받고 원전 폐쇄와 관련된 범법 행위가 드러나자 민주당이 고질병인 괴담 퍼뜨리기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집권당이 사실인양 호도한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이 먼저입니다. 과학도 마음대로 뒤집는 참 무모한 정당입니다. 정부기관인 한수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문제 없다고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과 한몸인 정부기관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시민단체의 선동에 춤을 추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맞습니까? 자기들 치부를 덮기 위한 고묘한 괴담 퍼뜨리기 프레임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통해서 경험했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